지방 가중으로단 불사 단지가 보이고요. 누가 모시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 향 언니가 피운 거지. 시어머니? 네, 그 안방에서 제가 봤어요. 거기 신이 없다 소리도 안 난다. 그만치 신의 바람이 있고요. 언니가 미안해. 이번 연도 수전뿐만 아니라 내가 본인을 바라봤을 때 돈에 포부가 진 여자다 소리가 나. 돈 벌고 싶지. 그래서 금전 관계로 다 간제도 아닌 게 뭔가 자꾸 내가 돈 띄어가야 될 수전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병이 들어와야 되고 죽을 사자가 보인 정도까지다 소리가 나요. 응? 언니. 자, 언니를 보자마자 깃발 뽑았죠, 저. 불사에 이렇게 어쨌든 단지를 모시고 있는 건 시어머니가 모시고 있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자, 지금은. 근데 그걸 받아서 내려가지고 언니가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자신이나 있나? 제가요? 그게 무슨 단지인지도 전 모르는데, 아니. 세준 단지 부산에 뭐잘 모셔지는 세준 단지 알겠네, 그자. 근데 거기에 신이 없다라고 말이 안 나온다고. 그만하게 본인 집안 가중이든 진씨 집안이든 송씨 집안이든 둘다 줄력이 그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내가 성준을 잘 받들어서 가면 돼. 근데 무슨 단지까지 모셔다 놓으니까 그거를 다 책임지고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제가 거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아서 네가 모셔야지. 그게 신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버린다고 하면 그것 또한 벌전이겠지? 근데 그 이제 일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수습을 해서 가야 되는 그거는 그 뒷전 문제거니야. 본인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내가 죽을 운이 들어와 있을 만큼 안 좋다. 수전이. 응? 돈 벌려고 했어. 왜? 말해봐. 돈뗀거 있어? 울지 말고 얘기를 해, 언니. 있어요. 뭐, 투자했어? 맞아요. 투자했어요. 무섭다. 점집 왔으니까 당연히. 간제, 그러니까 경찰서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신고해 놓은 상태고, 뛰었네.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받는다.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닌데. 줄줄이 사탕이야.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돈이 벌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언니야. 이제는 누구한테 돈을 내밀지 마라. 다못 받는다. 언니 네 팔자에. 아니, 올해만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원래 네 팔자에. 그러니까 절대 헛꿈 꾸지 마라. 언니는. 그 모은 돈, 쇠가 빠지게 모아가지고 투자한 돈, 그냥 다 날린 거다. 물거품이 된 거다. 몇년 뒤에 뭐가 나온다. 조금 있다 뭐 나온다. 이랬던 것들 다 그냥 띄인 거야. 좋은 경험 한 번? 우리 형제인데도 못 받는 거 그런가요? 다? 그러니까 나 외에 남은 믿지 마. 있잖아, 언니야. 사람이 본인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돈이 언니를 배신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만치 언니는 언니가 지고 있어야 된다. 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모내서 궁디가 들쑥들쑥한다. 더 불려보겠다는 생각에. 이건 코인도 아니고, 이건 뭔데? 코인이면 코인처럼 막 이런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선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저는 주식인 줄 알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주식이 뭐 그런 것도 다 있긴 하지만은 네 주식인 줄 알아요. 언니가 그거에 전문적인 아니에요. 것도 아니었고 어떤 무지랭이처럼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어?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한 거야. 네, 돈이 나가야 될 수준이라서 그냥 뛰어야 될 수준이라서 깨져야 될 수준이라서 그냥 다 그냥 갖다 내가 모아놓은 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숨가가지고 남이 모르는 돈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모르게도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투자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나 뭐 언니가 뭐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막 그렇거든 내가 봤을 때 어? 네. 나중에 언니 이 돈 거래 자꾸 했다가는 뭐 조그만 분식점이라도 해서 내가 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한 것 같은데 어? 내 밥 장사라도 하고 술 장사라도 하고 뭘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네. 살아남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김밥 한 줄 한 줄 싸갖고 김밥 한 줄 사주세요. 아니 진짜 김밥 장사하려 했는데 그런 김밥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전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언니가 헛꿈을 꾸며 언니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사실. 어? 우리 아들 때문에. 애들 핑계 대고 앉아 있네. 아니 아들. 어? 아들. 뭐라고? 우리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아 핑계 대지 마라. 그 언니 네가 홀딱한 거지. 아들이 하랬나? 왜 아들 핑계를 대는 거야? 아들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아니 죽지 못하는 게 아들 때문에 못 죽었다. 아 아들 때문에 못 죽었다고? 나중에 언니야. 아들이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죽을 것 같다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내가 금방 전에도 얘기했지. 돈 거래는 절대로 언니는 해서는 안 된다고. 네. 베푸는 건 좋아. 언니 사주에는 내가 베풀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마에도 좋아. 잘 쓰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술값도 막 밥값도 내가 먼저 내려고 하고 네. 베푸는 사람이야. 그게 네 사주 팔자야. 근데 뭐 돈이 있어야 베풀지 해서 이렇게 저렇게 뽈라몰라 했다가는 안 돼. 내 밥그릇은 요거밖에 안 된다. 절대 밥그릇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요렇게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나눠 먹을 생각해야지. 여기 이 돈 가지고 더 이만하게 부풀려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라. 소소하게 그냥 행복함을 즐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네. 못 받을까 봐? 아니, 못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긴 했었는데. 길은 있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간제에 네. 지금 터진 거 말고. 네. 터진 거 말고 앞으로 터질 것들이 또 있거든. 또 있어요? 어떡해. 그거는 길 열어준다 그러셔. 잘 지금부터 수습을 하세요. 아, 네. 그리고 건강 딴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간제에 뒤로 따라드는 간제에 해결을 볼 수 있게 해준다니 네. 그 간제가 붉어지지 않게 지금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거든. 네. 뭐 만약 화산 폭발하기 직전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언니가 빨리 수습을 하든지 이거 내 이제 그만할게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수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사들 잡으셔. 아시겠어요? 마음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 많잖아. 네, 많아요. 결정을 잘 못 내리겠어요. 결정 내려야 될 때 나한테 물어. 가르쳐 줄게. 네. 아프면 안 된다, 너는. 진짜. 너
죽을 수도 있다. 응? 네. 드러누울 수 있다. 네. 내 죽는다 소리는 진짜 웬만해서 전보면서 얘기 안 하거든, 언니야. 네. 내가 기운이 딸린다. 언니, 그,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내가 지금 힘들다, 힘들다 소리가 계속 먼저 나거든. 네. 어? 그만큼 언니가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누울 수전이고 죽을 사자가 보인다는 거는 네. 집안 가중에 안 좋은 기운이, 저승 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언니가 언니의 마음의 변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훅 하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오대 이런데 물으로 댕기나? 아니에요. 좀 댕기라. 절간을 댕기든지. 마음을 좀, 뭐, 혼자 절간 가갖고 할 줄 아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의논공론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 찾으셔서, 인연줄 닿는 데 가가지고, 꼭 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찾으셔서, 길로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혼자 판단하고, 혼자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셨거든. 네. 의논할 데가 없었으니까. 근데 조금 그런 거는 조금 본인이 의지를 해서 가셔야 돼. 영적인 조언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 응? 네, 기도도 좀 많이 하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 기도 공덕이 필요해. 이사 가신다고 하시던데. 어디? 나 요 가족분들 간다. 아, 요 어디 쪽은? 어디? 요 부산이 부산. 네. 가깝다, 요서. 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좀 의논공론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죽지 마. 네. 그 말하고 싶어. 어? 네. 아이고, 참말로. 아, 속에 천불이 나왔네. 에어컨을 좀 켜야 되는데. 에어컨이. 아무튼 마음 답답한 건 알겠지만 네. 해결 방법은 있다 그러시니 어? 네. 좀 잘 그거 했으면 좋겠어. 터진 거 이양지사 터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간 일에 큰 배움이고 깨우침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동거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가셔. 네. 아들이 있어도 순간 분명 네. 순간이에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힘내셔. 네. 왜? 뭐 안 돼. 감사합니다. 네.